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여수시입니다. 지금도 굵은 빗소리에 매미들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음악인들이 모여서 공룡 발작으로 유명한 사도를 가려고 화려한 가출하였는데 빗소리는 야속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출을 하면 담벼락에 기대어 해바지를 하면서 잠시 충전을 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는 남자들의 가출은 참 외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중에 반은 좌변기 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힘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여수는 365개의 보석같은 섬들이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습니다. 투어리즘의 시대, 요즘에는 관광의 시대입니다. 욜로 라이프,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멋지게 살자고 합니다. 여수의 어떤 섬들은 유부초합을 엎어놓은 듯한 예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그치면 사도에 가서 색소폰 연주, 통기타 연주, 무용단이 연주를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걱정을 하시는 사도 주민들을 위해 위안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조옥성 박사 TV는 노래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르로 9월 첫째 주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